엄마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 아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바라던 일이고 제가 선택한 일인데도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요. 이렇게 일찍 두 분 곁을 떠난다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는 딸로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모녀로서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없이 오랜 세월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새삼 가슴에 와닿아요. 한두 가지 부족해도 행복해지는 법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딸이라는 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로서의 섬세함이 필요할 때 쩔쩔 매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기꺼이 달려와 도움 주셨던 지금의 어머니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어머니와 딸의 인연이 아닐 때도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셨고 이모였고 언니였어요. 그런 분이 제 어머니가 되신 건 역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신 분과 똑같은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 지켜봐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제 온 마음을 다해 두 분을 사랑합니다. 두 분의 딸 지수올림. 지수가 절 진짜 엄마로 만들어주네요. 여기 다 뭐야? 우와. 부영 오빠, 지수 언니,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들의 작은 선물이야. 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지? 아까 둘이서 사라지더니 이것 때문이었나 보다. 우리 결혼식만큼은 진짜 화려했지? 네. 이보다 더 멋지고 화려할 순 없을 거야. 시작만큼은 모든 사람의 사랑과 축복으로 빛났다는 거 잊지 말자. 열심히 살면 절대로 초라해지는 일 없을 거야. 당신 무영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제일 힘들었죠?
왜 형은 김상현인데 자기는 김무영이 아니고 정무영이냐고. 이제 다 연말됐네요. 그래요. 이제 우리 무영이 이 김태식이 박명자 아들 정무영으로 당당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 무영이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아이고, 이 육상 선수들 보냈는데 뭐. 아유, 모든 게 다 어제처럼 생생한데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 자라서 결혼까지 했네요. 에휴, 세월 참 빨라요. 그러게요. 당신하고 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될 일만 남았어요. 아유, 그렇구만. 예, 여보세요? 아버님, 저예요. 아이고, 그래, 아가. 아이고, 수고했다. 고단하지? 아니에요. 어른들께서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유,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냐. 우리 저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와서 한 잔씩들 했어. 글쎄, 삼촌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고 잔치 기분 냈다. 이제 잠깐 기다려. 너 어머니 바꿔줄게. 저녁은 잘 챙겨 먹었어? 네. 상현이 부부에다가 처제까지 따라붙어서 혹시 방해되진 않았니? 아니요.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이 됐어요. 신나게 놀다가 불꽃놀이까지 보고 조금 전에 헤어졌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엄마. 그래, 무영아. 엄마. 우리 무영이 오늘 의젓하고 멋졌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모든 게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영아, 이제 너도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어. 잘 해나갈 거라고 믿지만 너희들한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더 이상 두 분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진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아무 걱정 마. 피곤하겠다. 그만 쉬어라. 예. 엄마,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내일 뵐게요. 에휴, 내일 얼마 같았으면 좋겠다. 아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하고 난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두 분 건강하시죠? 명주도 결혼을 잘한 것 같고 명태도 이제 아무 걱정 없고요. 상현이도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무영인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면서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그냥 신세 지고 패 끼친 거 갚을 날 있겠죠.